오징어예요? 대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랄라님 계속 들어오고 계신가요? 현재 100분, 약 100분 정도 지금 들어오신 것 같은데 맞나요? 아, 예,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빠르게 지금 고객님들이 입점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티슈돌이입니다. 하트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트 5개. 안녕하세요. 5개 지금 없었네요. 여러분, 하트 많이 눌러주셔야 돼요. 보신 분들은 항상 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년 해가 밝았어요. 그죠? 예, 저희 2021년 네. 라이브 첫 방송이잖아요. 어떻게 다시 또 초심으로 다시 네. 초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 맞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티슈돌이 직원들입니다. 오늘 또 새해 특집으로 다양하고 이벤트 많이 준비했죠? 맞아요. 다양하게 이벤트를 네. 준비했는데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다 좋아해 주실 거라 믿고 저희는 이제 1시간 동안 타이틀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오신 분들 인사해 주세요, 저희한테. 안녕하세요. 하트. 여러분, 저는 티슈돌이의 찐이고, 저는 네. 티슈돌이의 불리입니다. 이렇게 어디 갔어요? 불리. 여기 있어요, 여기. 안 보시려나?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티슈돌이 항상 수요일이랑 금요일날 매주 3시에 찾아오니까 저희 방송 알림 꼭 해주시고, 네, 저희 방송 알림 꼭 해주시고, 저희 스토어리, 티치돌이 스토어팜, 이제 스토어찜 꼭 눌러주세요. 오, 재밌게 네. 보내셨나요? 아, 미술놀이 하셨다고. 입니다 언제일까요? 네네. 오늘은 이제 미술놀이 특집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쓰시는 저희 생활용품. 이거 없는 집이 없죠, 거의? 맞아요. 없으면 간첩이죠. 없는 집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쓰시는 다양한 생활용품을 저희가 이제 저렴하고 다양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네, 오늘도 네, 열심히 1시간 동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네네. 무료 제품인데다가 네네. 완전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올리셨다고 그죠. 들었어요. 정말 왼쪽 하단에 누르시면은 저희 상품 다양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가격 구성 보시면은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커요, 저희는. 저희는 또 저렴하고 많이 판매하는 게 목적이라, 그러니까 이제 네, 저희 티슈돌이 방송 여기 오른쪽 상단에 화살표 있으니까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 또 하단에 하트 마구마구 눌러주셔야 돼요. 하트 많이 눌러주시면 알죠? 알죠? 아, 뭘까요? 하트 네. 많이 눌러주세요. 많이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또 이제 퀴즈 이벤트도 진행을 하니까, 네,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또 저희 소통한 거 있잖아요. 네, 그죠. 소통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난 마늘이라는 아이디 너무 파격적이신데?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난다. 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그건가요, 혹시? 진짜 맞네요. 비슷해, 응가. 어린이 장갑도 있네요. 와우,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장갑은 이제 저희가 오늘 특별히 아주 저렴하게 또 오늘 판매하는 첫 제품인데, 미리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 노래 맞아요. 그늘 딱 생각나요, 지금. 머릿속에서 맨날 돌고 있어, 이 노래가. 맞아요. 난 너를. 네, 일단은, 그리고 제가 놀랬던 게, 저희가 연말에 방송을 했는데, 일단은, 1000명이 넘게 들어오셨었고, 맞아요. 그리고 또, 저희 스톱집, 저희가 10,000명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 사이에 벌써 100명이 늘었더라고요. 맞아요. 100명이 네네.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게 라이브의 효과인가요? 정말 100명 돼서 저희가 또 그때 말씀드렸듯이 저희 스토어집 10,000명 되면은 저희가 또 통큰 이벤트 한다고 했는데, 저희 공유 많이, 저희 티슈들이 많이 알려주시고, 공유도 부탁드리고, 이제 저희 10,000명 되시면은 통큰 이벤트 정말 한번 거하게 쏘겠습니다. 아, 우리 언니들이 우리 네. 방송하는 동안 네. 열심히 하트를 눌러주셔가지고 저희가 네네네. 연말에 아주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리고 저희 일단은 오늘 또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어요. 어,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이제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오늘 구매 고객님들한테는 모든 이제 구매 고객님들한테는 이렇게 저희가 따뜻한 핫팩도 이렇게 증정해 드리니까 구매하신 분들은 이렇게 구매했어요라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이렇게 같이 보내드릴게요. 핫팩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외출하실 때나 부드러워요 되게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 어머. 언제 또 요거를 요것을 이렇게 진짜 따뜻한 핫팩 저희 여기다 항상 이렇게 넣고 다니는데 어 진짜 따뜻해요. 진짜 따뜻해요. 요즘 정말 필수템인 것 같아요. 이거 핫팩은. 진짜 핫팩은 요즘 네. 진짜 필수템이야 이거. 네. 오늘부터 정말 많이 추워져가지고. 근데 또 티슈돌이 네. 티슈돌이에서 저렴하게 구매도에 네. 핫팩도 줘. 네. 이벤트 선물까지 줘. 어 너무 좋아요 진짜. 아 말라님 핫팩 잘 받으셨다고. 디스펜서 물품이었어요. 네. 디스펜서 어떻게 사용하시냐고 말씀해주셨는데. 어 저희가 디스펜서는 일단은 1W랑 이렇게 2W 두 가지가 있어요. 어, 렌스님 처음 들어오셨나 저희 방송? 일단은 들으신 것 같아요. 어 바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 일단 디스펜서는 이렇게 1W와 2W가 있는데 여기 안에다가 압축 티슈 넣어주시고 이제 사용해주시면 되시거든요. 이 1W는 오늘 단돈 2,500원. 정말 저렴하죠, 여러분. 네네. 네. 아메리카 한잔 들 마시고 요거 보면서. 아 2W요. 네, 2W는 일단 어디 갔지? 여기 이렇게 2W는 이렇게 두 가지 컬러예요. 요거는 오늘 3,000원에 무료 배송. 3,000원에 무료 배송이시고 요쪽에는 이제 물을 넣어주시는 거고 요쪽에는 이렇게 압축 티슈를 넣어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약 7개에서 8개 정도 들어가고. 이쪽에는 물을 휴대할 수 있어요. 이쪽에 물 한번 부어볼게요. 공간이 따로 되어 있어서 네, 여기다 넣고 티슈 어디 있나요? 티슈가 어디 있을까요? 이쪽에 이렇게 티슈 이렇게 넣어주시고 오케이. 우리 매니저님 흔들어주시고 또 흔들어 보고 가까이 그냥 흔들어주시면 네네 일단 간략 저희가 또 이따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질문을 주셔서 일단 간략하게 네. 설명 간 거거든요. 이렇게 써서 이렇게 빼서 쓰시면 되거든요. 요거는 또 물도 휴대할 수 있지만 여러 네네. 가지 클렌징이라든지 네네. 손소독제 액체라든지 이것저것 소재할 수 있어서 네네. 저희 압축 티슈랑 사용하기 정말 좋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티슈들의 메인 아이템 이 압축 티슈 사용하는 저희 디스펜서 설명 잠시 드렸고 오늘은 네네. 또 구매했어요 라고 남겨주면은 네네. 뭐 주신다고 예, 이거 핫팩이요. 핫팩이요. 오늘 핫팩 다 드리니까 네, 꼭 구매하신 분들 잘 남겨주시고 직접 넣었다가 빼서 쓰시는 거 직접 넣었다가 네네 이쪽에다가 네네, 넣었다가. 물을 휴대할 수 있으니까 이쪽에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요거는 오늘 3,000원에 무료 배송이시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오늘 항상 또 소통왕 진행하죠. 오늘도 소통왕과 또 네. 퀴즈 이벤트도 있다고 네 그렇죠. 들었어요. 오늘 이제 구매하신 분들에서 최대 고객자께 드리는 이제 구매왕 이벤트도 있고 그리고 요렇게 저희랑 정말 많은 소통을 해주셔야 요 소통왕 당첨이 되시는데 댓글 아무 말 대잔치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소통왕도 오늘 뽑고 있으니까 댓글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뭐 하고 싶은 말, 고민 상담 뭐 다 돼요. 다 네 맞습니다. 오늘 다 돼. 언니들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다 써주시면 다 들어줄게요. 2021년 첫 라이브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적극 참여해주시고 오늘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이벤트 굉장히 많으니까 다들 끝까지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반응이 좋아요 여러분. 네. 즉흥 이벤트 바로 갑니다. 네네 그리고 정말 저희가 이제 오픈한 가격은 딱 1시간만 오픈하는 가격이어서 또 저번 방송에 구매를 못하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1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얄짤 없습니다. 저희 1시간 타임특가니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로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일단 저희가 이제 오늘 생활용품을 다양하게 준비를 했는데 생활용품에 한번 이제 소개를 가야겠죠? 다 만 원 이외여서 정말 좋죠, 구매하기. 마트 안 가셔도 돼요, 여러분. 그죠? 여기서 바로 구매하시면 돼요. 아들 물놀이 시켜야 하나요, 또? 오늘 슬기님 안 들어오셨나? 슬기님이 그때 슬기님이 요즘에 조용하신데 요즘에. 슬기님이 그 아들을 욕조에 담근 사진을 정말 네이버 톡톡으로 주셨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애들 장갑 보여주세요. 아, 네네. 먼저 오늘... 애들 장갑. 네네. 어린이용 장갑부터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오늘 이거는 진짜 처음 오픈한 거거든요. 처음 오픈한 어린이용 위생장갑. 요거는 일단은 아이들 장갑인데 이제 손이 작은 어른들도 쓰시게 괜찮거든요. 요거는 일단 200매. 200매로 5,000원에 무료 배송. 200매면은 진짜 굉장히 많이 쓰죠. 현지 언니 안녕하세요. 대웅이 드디어 들어오셨네. 드디어 들어오셨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어린이용 위생장갑. 오늘 뭐 사는데? 요거 언니 요거 언니 어린이용 위생장갑 요거 구매하시면 돼요. 네, 오늘 이거 처음 오픈한 거거든요. 어린이용 위생장갑. 어머, 슬기 언니 왔다. 슬기 언니 안 그래도 아들 몸 담근 사진 얘기하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슬기 언니 그 다들 한두 명씩 다 들어오시네요. 아들 사진 잘 봤어요. 굉장히 미남이던데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일단은 어린이용 위생장갑은 이렇게 손이 작은 어른들도 사용 가능하시고 이렇게 오늘 200매로 요거는 5,000원에 무료 배송입니다. 이렇게 또 집에서 요즘에 네네. 쿠키 활동? 아이랑 네. 그런 거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죠. 이제 집콕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거 할 때 이제 네. 어른들 거는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껴주시고 아이들 착용한 다음에 하면은 뒷정리도 정말 편리하고 그죠. 좋잖아요. 집콕 하시면서 아이랑 같이 요리 활동 하시는 것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강추죠, 강추. 네. 여러분,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수세미랑 행주를 소개해볼까 해요. 일단 수세미는 네, 오늘 생활용품으로 준비했어요. 수세미는 요렇게 50매 구성으로 오늘 4,000원에 무료 배송입니다, 여러분. 수세미는 이렇게 한 장씩 뽑아 쓰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50매에 무료 배송 4,000원. 쏙 뽑아 쓰는 형태라 네네 사용하기 편해요. 네, 여러분 맞습니다. 요거는 진짜 수세미는 진짜 안 쓰시는 집이 없잖아요. 설거지 다들 하시죠? 진짜 요거는 세정력이 굉장히 좋고 거품이 진짜 잘 나거든요. 하루에 한 개씩은 꼭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는 네. 정말 네. ASMR을 들려줘야 네. 돼, 이거. 네, 맞습니다, 여러분. 수세미 요맛 알죠, 요맛. 세정력 한번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네. 보여주세요. 네네, 보여드릴게요. 이 세정력 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돼. 네. 앞으로 이동할까요? 네네, 그렇게 해주세요. 아, 진짜 저 설거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데. 맞아, 여러분. 닭땡 갈 필요 없어. 여기서 다 구매하시면 돼요. 오늘 생활용품 네. 여기서 다 구매하시면 돼요. 아. 물을 보여주세요. 저기 카메라. 이렇게 오늘 수세미 거품력, 세정력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물을 충분히 묻혀주시고. 네, 세제 좀 주시겠어요? 여러분, 제 오늘 설거지합니다. 저 되게 조금 뿌렸어요. 거품 보여드리려고. 네, 너무 조금 뿌리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검정 그릇에 보여드리려고 손이 설거지 많이 해보셨나요? 아니 우리 뭔가 찌린이 손이 아까 뭔가 어슬퍼 수세미 잡는 느낌이지. 아니 왜 어슬퍼 느낌은 저만 그런가요? 저도
가정주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고, 아이고. 와! 오, 다 떨어졌네요. 네, 잠시만. 지금 잘 보이시나요? 지금 앞에 네. 제품이 네, 제품 떨어져가지고 제품이 많이 나가지고 잠시만요. 요거를 네.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세미인데 저희 수세미 50매 구상으로 이렇게 핑크색 원단에 4,000원에 무료 배송입니다. 여러분 거품 보여요? 지금 네. 잘 보여요? 거품이 네 거품 진짜나요. 물 좀 부어주시겠어요? 장갑이 한 장만 네네 이거 한 번 쓰고 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번 쓰고 버리시지 않으셔도 돼요. 혜진님 네. 저 언니 식기 세척기 있어요. 여러분 헨지 언니 어떻게 알았어? 나 식기 세척기도 써요. 아 근데 설거지도 하는데 식기 세척기도 같이 겸용으로 쓰는 거죠. 그죠? 슬기 언니 불안불안하죠? 아 이거 손이 불안불안해. 이거 그냥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닦듯이 이거 설거지 설거지 딱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여러분 때문에 긴장해서 그래요. 우리 처음에 매니저님 하는 거 봤어요 언니들? 정말 오돌도돌한 면도 보여주시죠. 네네 이렇게 거품 진짜 잘 나고 수정력도 좋고 우리 매니저님은 야무지잖아요 설거지. 네. 한쪽에 오돌도돌한 되어 있어서 네 음식물도 잘 닦이고 거품도 잘 나. 한번 쓰고 버리실 분이라고. 지금 저 얘기하는 거예요? 아 웃겨. 본전도 못 찾은 것 같은데. 여러분 떨고 계시죠? 여러분 괜히 했나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수세미를 잡게 되면은 살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보인다니까 언니들. 아 저희 신랑이 설거지를 굉장히 잘해요. 일단은 네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수세미 50회 구성으로 4,000원 4,000원에 무료 배송 괜찮아요. 저 기죽읍니다. 내 님 얘기하는 거. 아, 또 웃다가 방송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아 미치겠네. 아, 여러분 수세미 이제 안 보여줄 거예요. 행주로 넘어갈게요. 어떻게 행주도 한번 시험 가야 되나요? 상당은 시험 한번 가야 되나요? 아, 한번 더 가나요? 여러분 일단 행주는 일단 수세미는 50매 구성이시고 행주는 40매 구성이거든요. 굉장히 두꺼워요. 이거는 40매 구성으로 4,000원에 무료 배송이시고 흡수력이 진짜 좋고 물기가 진짜 잘 닦이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흡수력도 너무 좋고 짱짱하잖아요. 네, 네, 진짜 짱짱해. 이거는 한번 쓰고 이것도 한번 쓰고 버린 게 아까워서 한번 쓰고 안 버립니다. 근데 일단 요거 이제 오늘은 생활용품 이제 행주 수세미가 재구매율이 진짜 높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오늘 4,000원에 무료 배송이시니까 이거 참고해주시고. 저는 또 저희가 네. 흰색 행주가 있잖아요. 네네. 저는 정말 요거 추천드리고 싶은 게 흰색은 네. 때가 타잖아요. 그죠 그죠. 때가 잘 타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때가 안 타. 잘 안 타. 맞아요. 보통하고 언니들. 수세미. 네. 그래서 이 색이 정말 좋은데 네. 보면 흰색도 쓰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요것도 한번 쓰시면은 이 매력이 한번 빠지실 텐데. 행주는 핑크, 아 수세미는 핑크색 한 컬러고 행주는 이렇게 흰색, 파란색 두 가지 컬러입니다. 아직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네요. 아 자꾸 웃기네 나도. 다음에 집들이 한번 가야 되겠어. 오세요 여러분. 저 포천 살아요. 요리도 뭔가 부들부들하면 살 것 같아요. 그치? 네, 저 일단 저는 요알 모십니다. 네, 인정했고요. 정신줄 놓으셨다가. 멘탈이 네. 나갔어요, 여러분 지금. 아니, 아이다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다님이 저한테 계속 그러신 거 아닌가요? 네. 네, 그리고 일단 저희가 위생장갑도 저희 라이브 때 굉장히 구매 많이 해주셨어요, 이거. 일단 얘도 오늘 4,000원에 무료 배송이죠. 요거. 4,000원에 무료 배송이고 얘는 이제 어린이 위생장갑이랑 다르게 얘는 어린이 위생장갑은 200매고 요거 캡형은 400매 구성으로 얘는 4,000원 이렇게. 이거 지금 주문하셔서 쓰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요거?
이거 진짜 많이 구매해 주셨거든요 라이브 때. 맞아, 요거는 서랍에 네. 넣어놓고 네네 하나씩 열고 네 이렇게 캡형으로 그리고 뽑고 네네. 너무 좋아요. 이제 안 쓸 때는 또 캡을 닫아놓으시면 되니까 굉장히 또 위생적이잖아요. 근데 물티슈처럼 생겼죠 이렇게. 근데 또 이렇게. 안에 엠보싱이 있어가지고 네네. 미끄럽지가 않아요. 손에 착 달라붙는다 그거 할까? 그리고 이거는 보관도 굉장히 좋고 선물용으로도 진짜 좋은 것 같아. 맞아요. 선물용은 정말 좋대. 선물용으로 가격도 메리트 있고 이제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이거는 굉장히 퀄리티 있고 진짜 이거 추천드립니다. 요즘 이거. 같은 시국에 이런 거 주면 또 좋아요. 그죠. 해주세요. 뽀로땡 너무 비슷한데. 맞아요. 이거 저희 티슈돌이 티슈돌이는 아, 저렴하게 내놨어요. 이거 크기 비교해 달라고 하셔서 어린이 네. 위생 장갑이랑 이거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네. 자, 이게 어린이 위생 장갑이에요. 네, 요거는 저희 요 400ml 대용량 보이시나요? 이건 가려야 될 것 같아요. 그 까만 판 없네? 아 판이요? 색깔 있는 판? 판이 있는데 이렇게 보여줘요. 이것도 다음에 하나 붙여놔야겠다, 그죠? 요 정도 차이거든요? 네, 이렇게. 왼쪽이 이제 어린이용이고, 네. 오른쪽이 이제 성인용이에요. 성인용, 이쪽이 어린이용. 얘는 이제 400ml 구성으로 4,000원, 얘는 200ml 구성으로 5,000원입니다. 여러분, 둘 다 대용량이니까 하나 두시고 굉장히 오래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각 앞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엠보싱 처리 물어보셔가지고. 엠보싱 처리가 둘 다 되어 있고, 미끄럽지가 않고 어린이용. 땀이 안 차요. 재질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오늘도 네 5,000원도 안 되는 이 가격으로 오픈했으니까 다들 이제 고민하시지 말고 구매해 주세요. 네, 이렇게 또 이게 어린이 위생 장갑이에요. 네. 손이 작은 여성분들이 네. 하기에 정말 좋죠. 그죠. 이런 거 큰 거 아깝잖아. 또 다 작은 여성들은 아깝잖아. 같이 쓰셔도 좋은 거 같아. 이거는 어른이랑 엄마들이랑 아이랑 같이 요리 활동하실 때 그냥 이걸로 같이 써도 추천. 되니까. 네, 뭐 강추. 굳이 뭐 이제 아빠들은 이런 거 쓰셔야겠지만 이제 뭐 엄마들은 가족이 작으시니까. 많으신 분들은 네. 요거 이제 사용하셔야 되는데. 네네. 가족이 조금 뭐 신혼부부 뭐 이런 집 있잖아요. 네네. 자취하시는 분들은 또 요런 거. 어린이 위생장갑 추천해드리고 네. 싶어요. 네. 그리고 일단 그리고 에어프라이어 가정에서 많이들 쓰시죠. 에어프라이어는 너무 좋은데 조리 후에 세척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쓰시나요? 쓰죠. 하나하나가 다 의심스러워. 진짜 아니, 이게 진짜 이현이 뭐 해먹나? 배달? 이현이 뭐 해먹나? 근데 하나하나씩 다 의심스러워 이제. 저 오늘 방송 못하겠어요. 일단은 에어프라이어로 이제 아이들 간식이나 이제 이렇게 튀김 요리 같은 거 많이 해 드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많이들 사용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눌러붙지도 않고 기름샐 걱정도 없고 조리 후에 이제 빼서 버리시기만 하면은 되니까 요즘 너무 좋죠. 맞아요. 이거는. 요즘에는 찐빵이랑 네. 고구마 쪄 먹을 때 정말 유용하다고. 그리고 캠핑이나 야외에서 그릇 대용으로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고 요거는 저희 티슈돌이 종이호일은 60매 구성으로 오늘 만원에 무료 배송이시고 지름은 23cm로 일반 가정에서 쓰시는 에어프라이어이기에 다 맞아요. 요거는 근데 제가 딱 맞는 사이즈인데 네. 좀 타산 거는 네네. 여기 뭐라고 해야지? 네. 이 둘레가 네. 여기가 얕더라고요. 높이. 얕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높거든요. 그래서 에어프라이어에 네네. 넣으면은 정말 딱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안 써봤죠? 썼어요! 에어프라이어를 다 씁니다. 에어프라이어 얘기는 뭐 해드세요? 일단은 뭐 저희 딸이 굉장히 좋아하는 감자튀김. 대용량 감자튀김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많이 해먹고 고구마도 요새 많이 해먹어요. 매일 막 가우뚱하면서 웃으시는데? 아, 그래요? 왜 웃어요? 아니, 뭔가 당황해서 말이 빨라진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여러분 생각에 네.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찐이를 믿으시면, 제 말을 믿으시면 됩니다. 이미지 어떡해?
진행할게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키친 타월 말이 안 나와요 지금 갑자기. 여러분 근데 지금 하트 많이 눌러주시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그 재밌는 퀴즈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 하트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가 이벤트 가니까 3,000 정도 되니까 5,000 네네. 정도 되면은 퀴즈 이벤트 한번 갑시다 여러분. 네네 하단에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메이. 네네. 퀴즈 그거 하려면 하트 네네. 5,000. 오. 여러분 5,000. 똥구리 엄마 그때 들어오셨었는데 맞죠? 300개 구매하셨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하트 누를게. 하트 누르시면 제가 준비한 네 찐이만의 그 퀴즈 이벤트 한번 갈게요. 그리고 요즘 요거 뭘까요? 퀴즈 잘 쓰냐고요? 안 쓴 것 같아요 또? 오늘 약간 컨셉 잘못 잡았어 오늘. 언니도 오늘 컨셉 잘못 잡았어 오늘. 아 너무 웃겨. 오늘 그냥 네. 누구 한 명. 네네. 컨셉이야. 네네. 네 한 마주쳐도.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네네. 제가 정말 잘 아니까 어떤 스타일인지 잘 아니까 네. 상상이 되어서. 아 여러분 지금 진짜 저 방송 진행해야 돼요 빨리 구매를 이루기 위해. 네, 일단은 오늘 키친타월, 요 키친타월은 오늘 10롤에 5,000원이고 500원입니다. 이게 한 롤에 500원. 이것도 무료 배송이시니까 굉장히 저렴하죠? 키친타월은 또 네. 요리할 때도 쓰지만 요거는 네. 또 아이들 그림 그리기용으로 네, 네. 많이 쓴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 걸로 활용도 하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또 준비했죠. 어떤 걸? 미술놀이를. 이 키친타월 미술놀이, 키친타월로 미술놀이 하시는 거 혹시 아시나요? 이 집콕 놀이로도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데 그래서 찐이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미술놀이 네 여러분 시험 갑니다. 저번 방송에는 저희 압축티슈로 미술놀이를 했는데 오늘은 저희 이제 키친타월 생활용품으로 준비를 했는데 키친타월로도 미술놀이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준비했거든요. 네 예쁘게 봐주세요. 미술놀이는 잘하시는 분. 하나 우리 찐이님이 요리 설명이 조금 짧아. 근데 아이다 언니가 그래도 캐치를 하셨어. 아 아이다 언니 몇 살이에요? 자 일단은 키친타월로 이렇게 두 겹을 이렇게 띄워주시고. 이렇게 앞쪽에 밑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이거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요거? 빠이빠이. 아, 오늘 저 멘탈 나갑니다. 이렇게 앞쪽에는 이제 밑그림을 그려주시고, 요 뒤에 찍혀있는 부분에 이제 칼라로 색칠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걸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색칠 공부 좋아하는 이제 아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그림 그려주시고, 이 뒤쪽에 색칠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물만 부어주시면 굉장히 예쁘게 올라오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토끼는 색칠을 많이 안 했는데 물을 부어주세요. 네. 들고 있을게요. 여러분. 부어볼게요. 역시 찍카소라. 아 댓글 센스. 네. 가까이. 네. 아, 네. 볼까요? 네, 설명도 다 해주세요. 이제. 네. 아, 저 오늘 멘탈이 탈탈 털렸어요, 이미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앞쪽에, 키친타월 앞쪽에 밑그림 그려주시고, 뒤쪽에는 이렇게, 이렇게 색칠을 해주시면 돼요. 열놀이 두 묶음이 다섯 개예요, 여러분. 네네. 스무 개가 아니고. 여러분, 이거 뭐 같아요? 토끼 맞습니다. 이렇게 부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컬러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친해지니까 네 아이한테 설명해 주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부어주면 이렇게 물만 부어주시면 돼요. 우리 언니는 배꼽밖에 안 보시네. 우리 언니는 이게 배꼽이 너무 밑에. 맞아요. 저희 키친타월 맞다. 그 설명 드리려고 했어요. 저희 키친타월이 굉장히 두툼하거든요.
되는데 두꺼워서 잘 안 찍혀서 제가 한 번 더 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 키친타월보다 저희께 두툼하고 굉장히 잘 닦인다는 점, 그거를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흡수력, 기름 흡수력도 좋아요. 네, 이렇게 이제 키친타월에 해주시고 이렇게 직콕놀이 한번 보여드린 건데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어디 갔죠? 여기 있다. 이렇게 스프레이로 조금씩 뿌려서 적셔주셔도 네. 이제 뒤에가 흡수가 되면서 색이 보이니까 그렇게 네.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이제 영어나 영어나 이제 숫자 놀이 하실 때 이렇게 제가 일단 간략하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키친타월 반으로 잘라서 한 거거든요. 숫자 물 부어주세요. 숫자 놀이 하면서 이제 숫자나 한글 가르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흡수력이 네네. 오, 대단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칼라를 진하게 안 그려서 이제 살짝 올라오는데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색칠해 주시면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학습 놀이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다가 5,000원에 네네. 다섯 놀이잖아요. 열놀이죠? 네, 열놀이입니다. 열놀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죠. 굉장히 가격도 메리트 있고 진짜 저렴하니까 요것도 한번 봐주시고. 이런 놀이라면 네. 우리 아이에게 아깝지 않죠, 여러분. 그죠. 요 미술놀이 괜찮으셨나요? 제가 준비한 거? 구매하게 돼요. 그죠. 라이브가 요 맛인 것 같아. 보면서 구매하게 돼. 그리고 일단 너무 저렴하잖아요. 저희 티슈놀이 제품이. 저희 티슈놀이는 박리다매입니다, 여러분. 진짜 저렴하고 정말 많이 파는 저희 티슈돌이. 지금 하트가 5,000개가 넘었어요. 와우.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또 한번 가야죠, 저희가. 그죠?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저 찐이가 준비한 퀴즈 한번 가볼게요. 이 넌센스 퀴즈 아시나요? 넌센스 퀴즈? 고고싱. 네, 참여 많이 해주세요. 네네. 여러분 참여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이다님 답을 알면 이러는 거 아니에요? 뭐? 찐이님. 찐이님 요리 못하는데 요리를 넘쳐서 했다. 짜자잔. 여러분 이거는 그림 넌센스 퀴즈인데요. 요거를 보시고 맞춰주시면 돼요. 넌센스 다 어렵다고. 아, 넌센스 어렵다고. 난감.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네. 제가 조금 확대해 볼게요. 무파마. 여러분, 빵찐이님 들어오셨네. 그때 빵찐이 친구시라고. 네, 찐이님 안녕. 안 보여요. 네. 난이도 보통 말풍선이 두 개가 있는데요. 깍 오빠. 네, 이렇게 그리고 멋져요 이렇게 있어요. 아, 우리 매니저님 뭐예요? 한글 읽는 것처럼 그냥. 똑똑하게 읽으면 어떡해요. 리액션 해주셔야죠. 맞추셨어. 천월천사님. 천월천사님 제일 먼저 맞추셨죠? 맞아요. 이건 선착순이어서 천월천사님이 당첨이에요. 어떻게 맞추셨지? 아, 여러분 요거는 파스타 맞습니다. 근데 언니들 네. 아까는 아무 말 없으셨는데 다들 퀴즈하니까 네. 나타나셨어. 아, 네네. 천월천사님. 아이고, 축하드려요. 네, 맞아요. 이거 파스타. 축하. 이거 제가 문제를 내면서 저희 이제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를 맞춰달라고. 근데 아무도 못 맞췄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알았지? 네, 파스타 맞습니다. 천월천사님 어떻게 알았지? 그러게. 천월천사님, 네이버 톡톡으로 그 성함 주소 연락처 주세요. 100매 보내드릴게요. 저희 압축 티슈 요거 보내드릴게요. 아, 멋져요에서 힌트가. 스탑. 네, 여러분 이거 파스타입니다. 여러분 나가시면 안 돼요. 이따가 넌센스 퀴즈 한 개 더 있으니까 요 뒷면에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하트 계속 올라갈수록 진행하니까 저희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아셨죠? 네, 또 있어요. 딸랜스 찬스 실패. 네네, 여러분 또 있으니까 그때 찬스를 또 한 번 더 쓰세요. 네, 여러분 저희 방송 공유 좀 많이 해주세요. 오늘 300분인가요? 지금 300명이네요. 네, 300분인데 여러분 저희 방송 공유 좀 많이 해주시고 저희 하단에 하트도 좀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언니들 동창 친구들 다 데려와요, 빨리. 네네, 다 데려오세요. 다 데려와요, 동창 친구들. 다 데려오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 티슈돌이에서 지퍼백 같은 제품도 출시되나요? 지퍼백이요? 지퍼백? 아, 그 주방에서 사용하시는 지퍼백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퍼백은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따로. 맞습니다. 그 일회용 지퍼백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 네, 음식 남은 거 담고 한번 고려해 볼게요. 네, 네. 원하신다면 또 저희가 또 상품 기획을 준비를 하죠. 네, 일단 그리고 제가 어디까지 설명했나요? 캐나주랑 키친타월까지 했죠. 저희가. 아, 키친타월까지 했나? 종이요일도 했고. 네, 여러분 혹시 했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창에 부담 없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니까 올려주세요. 출시되면 무조건 알려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천원천사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네, 축하합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가 너무 쌀쌀하잖아요. 그죠. 마스크팩 필수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피부 괜찮으세요? 피부 건조하지 않나요? 일단 저희가 그때 보신 분들도 있고 저희가 이 상품은 많이 오픈은 안 했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저희 압축 마스크팩 들어보셨나요? 압축 마스크팩 제가 한번 써봤는데 네. 이런 거 피부 예민하신 분들 네네. 뭐 아토피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좋아요. 네네. 이렇게 일단은 세 가지의 원단 구성으로 돼 있고 네. 일단은 요거는 한 팩에 30매가 들어 있거든요. 30매 구성으로 오늘 5,000원에 판매 중인데 캔디 포장으로 사탕처럼 이렇게 하나씩 포장돼 있거든요. 위생적으로 이런 식으로 요렇게도 좋아요. 요렇게 어디 놀러 가실 때 그죠 그죠. 뭐 친구네 갈 때나 뭐 캠핑 네네. 갈 때나 요렇게 피부 관리는 꼭 필수잖아요 여러분. 그죠. 요렇게 이제 일단은 흰색과 핑크색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컬러인데 요 원단이 다 틀리죠. 맞아요. 흰색은 텐셀이고 네. 네. 이제 검정색은 네. 대나무 함유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대나무 함유 들어있고, 요거는 이제 동백오일 성분으로 만든 저희 마스크팩인데, 요거는 이제 기존에 쓰시는 뭐 토너나 에센스 같은 거 뿌려주시면 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거 굉장히 신기해요.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가까이. 네네. 가까이? 저는 이제 화학약품 없는. 네, 앞으로 한번 이동해볼게요. 토너를 이제 구매해서 요거랑 같이 사용하는데 네. 너무 좋더라고요. 어디다 해야 돼? 굉장히 이쁜 마스크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다 놔둘까요? 여기. 한꺼번에 해볼게요. 이거를 한꺼번에 해보실까요? 이렇게 세 가지의 컬러로 구성되어 있고, 요거는 가까이 더 가까이. 네, 이 정도면 네. 잘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는 저희 압축 티슈가 아니고 압축 마스크팩이에요. 요거는 이렇게 텐셀 원단, 요거는 동백오일 원단, 요거는 대나무 숯 원단으로 만든 저희 마스크팩인데 네. 지금은 저희 현재 물을 부었는데 저희 쓰시는 요런 토너나 에센스 같은 거 부어주셔서 쓰셔도 굉장히 좋아요. 그거 얹어주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얼굴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신기하실걸요? 숯땡이. 정말 이거 얇지가 않고 도톰해서 네네. 얼굴에 또 착 달라붙어. 근데 요거 쓰면 예뻐지나요? 네, 맞습니다. 정말 예뻐집니다.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요새 겨울철이니까. 요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거. 네, 착용 얼굴에 텐셀 원단은 네, 요렇게 착. 그리고 마스크팩은 얼굴에 하시는 거니까 또 굉장히 위생적으로 이렇게 사탕 포장으로 돼 있어요. 위생적이죠, 굉장히. 그래서 요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사이즈. 네, 제 얼굴에 한번 대볼게요. 얼굴이 많이 크시면 좀 작으실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딱 네. 얹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일반적이시면 다 맞으실 거예요. 네네, 요 사이즈 정도 되거든요. 됐나요?
됐어요, 됐어요. 네. 근데 요게 좀 큰 사이즈거든요, 요게. 네네. 대나무숲 좀 크게 나왔어요, 요게. 보통 사이즈가. 네, 그죠. 이것도 한번 얹어볼까요? 사이즈는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또 예뻐지는 마스크팩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시중에 일반적인 기본적인 마스크팩 사이즈랑 비슷하게 보시면 될 거예요. 보통 마스크팩은 시중에서 네네 흘러 넘치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는 딱 알맞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흘러 넘칠 그게 없다고 해야 되나? 착 달라붙어서 흐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원하시는 만큼 네. 그 적시는 것도 조절하셔가지고 네네 예, 원하는 그런 재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 티슈놀이 유튜브 치시면은 그 DIY 마스크팩 만드는 것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저희 티슈놀이 유튜브 구독도 해주시고 한번 영상 한번 참고해주세요. 요거 하시고 네네. 청소기 돌리시면 되잖아 언니들 심심할 때. 진이님 뭐? 진이님을 잘 다루시네요. 저 계속 홀리고 있어요 지금 아이다님한테 계속 홀리고 있어요. 스포이드 세트는 네. 금요일날 저희가 네네. 네, 준비하기로 했죠? 네 맞아요. 저희는 오늘 수요일은 여러분이 기억해 주실 게 수요일은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는 생활용품 위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그리고 금요일은 이제 집콕놀이 이제 미술놀이 그걸로 또 다시 이틀 뒤에 또 다시 찾아올 거니까 자주 찾아온다고 또 싫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계속 만나야 돼요 일주일에 두 번씩. 맞아요. 신박하네요. 그죠? 요거 진짜 네. 구매하시는 거 진짜 추천드려요, 진짜. 요것도 오늘 5,000원에 무료 배송이에요. 여러분, 마스크팩이 원래 단가가 좀 높은데 요거는 이제 30매 구성으로 5,000원이니까 요것도 이제 굉장히 메리트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요거는 저희밖에 판매를 안 해요. 네, 맞아요. 금요일 놓쳤다고. 팩에서 광나네. 저 광나나요? 저 맨날 해요. 금요일에 네. 언니들 포인트 쭉온코민 아, 네네. 자리 사세요. 아. 여러분 금요일날은 미술놀이로 저희가 갖고 오니까 그때 방송 알림 꼭 해주시고 네. 그리고 오늘 구매하신 분들 또 오늘 또 저희가 또 전원 이제 따뜻한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핫팩도 넣어드리니까 요 핫팩 구매했어요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마스크팩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라이브에만 또 오픈하는 또 요 전해수기도 있죠. 너무 저렴해요 정말. 네 여러분 보이시나요 요거?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제가 수돗물을 넣었거든요. 불 보여요 혹시? 네네 바뀌는 거 보여요. 바뀌는 거 보여요. 아, 보여요? 네네. 요 전해수기는 이제 7만 원에 판매 중이고 요렇게 수돗물을 넣어 주시고 요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전해수 물이 생성되는 거거든요. 요렇게. 한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요거는. 그리고 이렇게 무선 타입으로 이렇게 충전해 주시면은 이제 전해수 물이 생성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오늘 라이브 특가로 네. 저희가 다 저렴하지만 요것도 근데 전해수기도 굉장히 저희만큼 이제 저렴한 데 많이 없잖아요. 요 전해수기도. 맞아요. 전해수기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세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뿌려주시기만 하면은 이게 살균 탈취가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요즘 같은 시국에 정말 딱이죠. 요거 손잡이 이런 부분에다가 뿌려주시면 네네. 너무 좋죠. 차 안에서도 주고 사용하셔도 네. 좋고 분사력이 네. 부드럽다는 점 티슈놀이거는 네. 네.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 판 어디 있어요? 이게 분사력이 일단은 0.03mm로 굉장히 미세한 분쇄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살균력과 탈취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물이라 진짜 지금 요즘 같은 이제 코로나 시국에는 정말 많이 이제 요것도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전에 필수템이에요. 없는 언니들은 빨리 쟁이셔야 돼. 친구분 성함이 전해숙이라고 있으신가 봐요. 친구 이름 같아요. 아 그럼 아이다님 이거 구매하셔야죠. 친근하잖아. 나
무슨 말 못하겠어. 아, 소매는 안 묻어나요. 네, 네, 맞아요. 안 묻어나요. 네, 맞습니다. 어, 얇게 잘 나와요. 요거는 보여드릴까요? 0.03mm여서 진짜 굉장히 미세한 분사력이에요. 이렇게 얇게 나와요.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 한번 근처로 가볼까요? 어, 소리가 멀리 나가요. 소리가 저만 들리는데 그리고 진짜 부드럽다는 맞아. 굉장히 네. 멀리 나가 이렇게. 아, 지금 제가 살짝 짧게 뿌리는데 굉장히 멀리 나가요. 아이들 장난감이나 이렇게 이걸로 그냥 뿌려주셔서 세척해주시면 되니까 요거 전해수기는 오늘 7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저는 요거 신발장에다가 네네. 놓으면은 네네. 좋더라고. 신발장. 그죠. 그리고 또 나가시기 전에 신발장 앞에 두고 또 나가시기 전에 툭툭 뿌려주시면 맞아요. 하면은 굉장히 좋죠. 비데티슈 보고 싶으세요? 어, 비데티슈 보여드릴게요. 아, 네네. 비데티슈. 비데티슈는 아직 설명 안 드렸는데 저희 또 비데 아마 비데티슈는 네. 저희 회사만 있거든요. 티슈돌이에서만. 네. 일단은 저희 비데티슈는 100매와 300매 구성으로 이제 100매와 이 300매 한번 보여주세요. 300매 구성. 네. 100매는 5,000원이고 300매는 이제 10,000원 구성으로 이렇게 두 가지 있고요. 비데티슈 한번 이제 시연해 볼게요. 너무 할 데가 없네. 여기 이쪽에 티슈 해야겠다. 필요 없는 거 좀 치울까요? 어,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어, 네. 네,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티슈돌이 비데티슈. 비데티슈는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압축된 비데티슈는 저희 티슈돌이밖에 없다는 점, 그죠? 너무 좋죠. 네네. 압축 티슈랑 다르게 비데티슈는 사이즈는 조금 더 작아요. 이렇게. 이 비데티슈는 이제 18에 20cm로 평량은 60gsm으로 도톰해서 굉장히 좋아요. 플러셔블 원단으로 제조되었고 재질감도 한번 네, 이렇게 되게 잘 찢어져. 잘 찢어져. 물에 잘 풀어지는 원단이어서 이렇게 찢어져. 그리고 아이들 배변 훈련 하실 때도 요거 쓰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혹시 기저귀 떼시는 마음들 있으신가요? 한 4살, 5살 이때 정도 많이 떼시는데 이제 배변 훈련 하실 때 이렇게 그 시중에서 파는 비데티슈는 화학 성분이 있는데 네, 네. 요거 티슈돌이 거는 화학 성분이 없어서 네. 없어서 네네. 아기들 엉덩이 닦을 때 자극이 없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저희 티슈돌이만의 진짜 그 비데 티슈든 압축 티슈든 저희가 굉장히 이제 또 메리트 있는 건 무방부제라는 점. 그리고 건조 형태라서 작고 가볍고 그리고 휴대하기도 굉장히 편하다는 점. 이거는 정말 장점, 큰 장점이에요. 저희 티슈돌이만의 유통기한이 없는 것. 보관기간이 네. 굉장히 길다 보니까 일반 물티슈는 많이 구매해놓으시면 마르거나 아깝지 않게 변질되는 경우 있는데 쓸 수 있죠. 소리를 못 들어서 글로 적어달라고요? 어, 지금 두 분이서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이제 고객님들끼리 저희 방송은 고객님들끼리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해요. 디스펜서가 뭐예요? 어, 휴대용 케이스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희 지금 들어오신 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다 남겨주세요. 디스펜서는 저희 압축 티슈를 담을 수 있는 디스펜서인데 요거는 이제 1W, 얘는 2W거든요. 1W는 2,500원, 2W는 3,000원 이렇게 판매 중에 있고 요거는 물을 같이 휴대할 수 있는 저희 디스펜서고 요거는 이제 티슈가 한 12개 정도 들어가시고 이쪽에 홈부분에 방금 제가 보여드렸듯이 여기에 넣어주시고 물만 부어주시면은 이렇게 그냥 티슈를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디스펜서 하나만 들고 다니시면 굉장히 편하니까 이렇게 저희가 디스펜서를 특허 상품을 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저 지금 네. 제가 라이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언니. 왜요?
아이다 언니가 네. 압축 마스크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아 그래요? 적셔서 에센스에 네. 적셔서 펴서 사용하면 된다고 아 저 너무 웃겨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대신 설명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적셔서 저희 제품은 다 적시시면 돼요 언니 네 여러분 지금 하트 7,200개 300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하트 계속 눌러주세요 아까 전에 제가 넌센스 퀴즈 하나 더 준비한 거 아시죠? 제가 이제 8,000개 되면은 한번 진행하려고 해요 네네 웃으면 감사합니다 8,000명 되면은 8,000개 하트가 8,000개 되면은 저희 그 넌센스 퀴즈 한 번 더 갈게요. 하나 더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댓글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소통왕도 네네 곰의 왕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니 맞나요? 이거 신이님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언니냐? 그러니까 동생이냐. 내가 언니야, 동생이야. 먼저 말해줘요. 언니 약간 언니 자부심 있어 우리 찐이님이 네. 저랑 친구분들이 제가 라이브하면서 친구가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찐이 동생? 아 아이다님이 언니라고요? 언니라는 뜻인가? 네, 내가 언니. 동생이라고? 응, 동생. 근데 저는 근데 저는 왜 나 근데 저는 저는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해요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일단은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소독용 물티슈도 굉장히 많이 구매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근데 또 저희 압축티슈로 소독용 물티슈 만드는 꿀팁도 한번 설명해 드릴까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저랑 같네요 오! 저희 이렇게 오! 왕언니네요 네 언니. 맞습니다 저 까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티슈를 소독용 물티슈도 만들 수 있잖아요 저희 맞아요. QW 디스펜서로 맞아요 만들 네. 수 있죠 그 소독제 있잖아요 액체로 된 소독제를 이쪽에 넣어주시고 저희 압축 티슈를 이쪽에서 이제 여기 넣어주시고 이제 만들어주시면 소독용 물티슈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꿀팁이 있어요 요 QW 디스펜서로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에 학교 가면은 요거 이제 가방에 하나씩 넣어주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 가방에 하나씩 넣어주고 네네 이제 밥 먹기 전에 사용해라 네 뭐 학교 끝나고 사용해라 뭐 방과 후 때 사용해라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해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또 수납이 작아서 어디든지 다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요즘 같은 시국에 요것도 선물하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일단 얘는 3,000원입니다 여러분 2W 디스펜서는 요게 먼저 나왔고 얘가 나중에 나왔거든요 이렇게 칼라는 지금 현재 디스펜서도 진짜 판매율이 진짜 높고 구매하신 분들 정말 편하다고 선물도 많이 해 지인들한테 선물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선물용으로도 정말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후기가 진짜 좋아요 요것도 저희 압축티슈는 후기만 거의 진짜 8,000건 가까이 되는데 재구매율도 높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특허된 디스펜서가 나오면서 같이 휴대하고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는 2,500원 얘는 3,000원에 판매 중이니까 진짜 저렴하게 올려놓은 거거든요 무료 배송이시니까 꼭 요 압축티슈 저희 거 쓰시는 분들은 요 디스펜서 저렴하니까 한번 구매해서 한번 써보세요 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네네. 요거 파우치에 하나씩 네네. 넣으셔서 네네. 화장하시고 네네. 수정하잖아요 우리 밥 먹고 나서 여자분들은 그죠. 파우치에 담아서 다니시면 정말 좋아요 여러분 하트가 지금 8,000개 넘었네요 네. 이 한번 분위기일 때 퀴즈 한번 가고 네네. 1W, 2W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네네. 그러면 똥그리 엄마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제가 넌센스 퀴즈 한번 진행하고 한 번 더 디스펜서에 대한 한 번 더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게요 잠시만요 여러분 하트 8,600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넌센스 이벤트 가요 네. 여러분 이거 댓글 준비하세요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레디?
언니들 준비 되신 것 같아 지금. 네네 퀴즈 어딨죠? 저한테? 네 여러분 넌센스입니다. 머리를 잘 굴리시 잘 굴리셔야 돼요. 짜잔 여러분 맞춰주세요. 이거 선착순이에요. 빨리 올려주세요. 천월천사님은 제외할게요 오늘. 저 그림을 보고 네네. 세 글자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넌센스 퀴즈 맞춰주세요. 요 선착순으로 맞추신 분들께 요 오늘 팽배 갑니다. 이 그림이 뭘까요? 네. 세 글자로 세 단어로 세 글자로 세 글자 한 단어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오! 아이다 님이 맞추셨네요. 맞추셨어. 언니 왕언니 축하드려요. 맞습니다. 아이다 님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이다 님 축하드립니다. 아님 말고요 하고 던지셨는데 네. 맞으셨어요. 맞아요. 해산물 맞아요. 우리 아이다 님 계속 열심히 활동하시더니 네. 탔어. 아이다 언니 축하드리고 그 네이버 톡톡으로 성함, 주소, 연락처 보내주시면은 요거 제 찐이 동생이 요 백매 보내드릴 테니까 네이버 톡톡으로 꼭 주셔야 돼요. 아셨죠? 찬스 잘 쓰셨네. 그러니까 딸내미 잘 키우셨네요. 네네 해산물 맞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해와 산의 물이 이제 그림이 하나로 되어 있는 넌센스 퀴즈인데 네, 저도 인터넷에서 본 거거든요. 저희가 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싱크 안 맞나 보네. 그림 나오지도 않았는데 해산물이 올라오네요. 아, 네, 이 부분은 다 통신상에 좀 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1W랑 2W 네.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네, 똥구리 엄마님 저번 방송에도 들어오셨죠? 제가 기억하는데 일단은. 네, 설명드릴게요. 1W는 일단은 오늘 2,500원, 얘는 2W는 3,000원에 이제 오늘 라이브 판매가에 구성 중이고, 1W는 이렇게 열어주시면은 티슈를 약 12개 정도 소지할 수 있어요. 이쪽에는 압축티슈를 넣어주시고, 이쪽에는 비데티슈를 넣으셔서 이제 활용하시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티슈를 꺼내서, 네, 이쪽에 그냥 넣어주시고, 홈부분에 넣어주시고, 물을 부어주시면 되는 요 디스펜스. 얘는 1W예요? 1W는 온 내 몸에 맞게끔 온도에 맞게끔 네네. 그 물 온도를 맞춰서 네. 부어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맞아요. 따뜻한 온수물도 사용 가능하시니까 굉장히 좋고 그리고 2W는 요쪽에 요 홈부분에는 요 티슈 저희 압축티슈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쪽에는 물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물이 담겨 있는데 이쪽에는 물을 넣으셔서 이쪽에 티슈를 넣어주시고 이제 흔드셔서 쓰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되게. 요거 다 특허 받은 상품이어서 저희만 있는 상품이거든요. 요거 다른 데는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네네. 겨울에는 따뜻하게. 맞아요. 등산 이런 분들께 또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추천드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니까. 저희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라이브 끝나면은 이 가격 못 보시니까 지금 그 고민하시는 분들 빨리 구매 부탁드리고 네네.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저 구매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런 언니들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라이브 끝나면 구매 이 구매로 이 가격으로 구매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둘 중 어떤 게 좋은지 추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아이다님께서 만약에 사용하실 때 평상시에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 자주 사용을 하시면 1W를 구매하셔도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야외에서 뭐 운동 중이나 뭐 아니면 대중교통 이동 중이나 이런 상황에서 물티슈 쓰실 일이 중간에 있으시면 2W가 더 나으실 거예요. 바로 물 없어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같이 휴대를 할 수 있어서 여러분은 반반이 가능하다는 점. 네 맞습니다. 이렇게 티슈는 얘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일단은 요게 중요한 게 그리고 다 분리가 가능해서 세척이 가능해요. 1W든 2W든. 근데 라고 하셨는데 더 궁금한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빨리 댓글 올려주세요. 저희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제 좀 있으면 종료됩니다. 쿠폰 사용 안 돼요? 저희 스토어 밤 스토어 찜
소식 받기 눌러주시면은 중복 할인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번 받으셨으면 아마 안 되실 거예요. 네. 따로 사면 2,500원이고 티슈 구매할 때 추가하면 3,000원이에요. 아, 네 맞아요. 얘가 지금 현재 지금 저희 상품이 얘는 따로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만약 그렇게 구매를 하시지 마시고 티슈랑 티슈를 먼저 장바구니 담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 2,500원짜리 요거를 따로 장바구니 담으셔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합배송 해드릴 거예요. 네, 합배송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제가 그 옵션 상품은 제가 다음 방송에 변경을 해놓을게요. 제가 그거 좀 착오가 있었네요. 네, 좋은 용도죠 정말. 저희가 정말. 원래 이거 3,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제 라이브 특가로 500원을 더 내려서 더 저렴한 거거든요. 지금 상품 현재 상품 판매되는 게 라이브 때만 네. 이렇게 저렴하니까 요때 얼른 구매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시간이 벌써 4시예요. 저희 진짜 오늘 뭐 했다고 벌써 4시죠? 오늘 웃다 끝난 것 같아요. 웃다가 오늘 아이다 언니 때문에 아이다 언니 때문에 네. 제니님 네. 살짝 난 것 같아요. 네, 옵션으로 하시면은 500원 더 비싸게 구매를 하시는 게 되는 거죠, 지금.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개별로 각각 구매를 해주시고 저희가 합배송으로 해드리니까 네. 저희가 이게 라이브 시작할 때 이제 가격을 일시적으로 인하를 해야 돼서 그 설정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다음 방송 때는 네. 저희가 다 풀어놓을게요. 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쯤에서 이제 네. 오늘의 소통왕을 소통왕 뽑아야죠. 소통왕을 뽑아야 되는데 혹시 받으신 분 있으세요? 받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또 퀴즈를 맞추셔가지고 다른 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알아서 합배송 해주시는 거죠? 네네네. 네. 저희가 합배송 해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구매 감사합니다. 톡톡 문의는 따로 네 주시면 돼요. 저희가 답변해드릴게요. 네. 아이다 언니 구매하셨다고. 아이다 언니 오늘 그 백매 아까 그거 해산물 맞추셔서 요거 같이 보내드릴게요. 주문한 거랑 같이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천월천사님 네이버 톡톡 주셨나요? 오늘 지금 현재 천월천사님이랑 그 아이다님 두 분 맞추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소통왕은 오늘 한번 뽑아주세요. 블리님. 제가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그냥 이벤트 받으셨지만 네. 아이다님 네. 네,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네. 네. 지금 쭉 채팅창을 봤는데 네, 네. 너무 네.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네. 방송할 때 또 설명을 잘해주시고 핸드님이 또 네. 아이다님 네. 드리라고 소통왕. 아 진짜요? 그런 말을 한 게 네. 있어요 위에. 아 그러셨구나. 또 받아 이렇게 또 활동을 해주셨는데 네. 퀴즈를 맡았다고 해서 네. 또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드리고 싶어. 아 와우. 그럼 오늘 아이다님 소통왕도 당첨되신 거고 퀴즈 이벤트도 당첨이 되셔서 저희가 요거 두 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은 언니들도 인정하셨어. 언급을 많이 하셨다고. 축하드려요. 네 아이다님 오늘의 VIP입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희 방송하시는 동안 이렇게 다른 분들이랑 소통도 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고 네네네. 네. 너무 네. 감사드려요. 네네. 오늘 우레기 욕조에 안 넣어서 소통 부족. 아 그리고 네. 지금 마지막에 저기 천월천사님께서 1W, 2W 아직도 네.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2W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팁 알려드리면 만약에 물 필요 없으시면은 여기 받침대 빼시고 그냥 집에 잘 보관해 놓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비데 티슈 넣고 여기에다가 일반 티슈 넣으셔도 구분해서 보관하실 수 있고 수량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천월천사님 지금 빨리 구매해 주세요. 라이브 특가 구매하셨다고 2W 구매하셨다고. 여러분 혹시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저희가 방송 종료되면은 이게 이 가격 오픈이 안 되니까 지금 빨리 구매해 주시고 저희는 이제 1분 뒤에 방송 종료할 거거든요. 요게 네. 또 네네. 언니들 흔드는 맛이 있어서 다 떨어지네요. 흔드는 맛이 있어서 네. 좋아요.
그리고 물이 조금밖에 없을 때는 이 뚜껑에 이렇게 부어주셔서 이렇게 쓰셔도 돼요. 2W는 3분만 기다려 드릴게요. 아이다님? 네. 아, 우리 왕언니 또 기다려줘야죠. 기다려드려야죠. 오늘 아이다님 때문에 많이 웃었어. 구매 못하신 분들 있으면 얼른 네. 구매해주세요. 네. 여러분 3분 남았습니다. 일단은 저희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매주 이제 수요일 금요일 찾아오니까 이틀 뒤에 금요일 오후 3시에도 저희가 미술놀이로 찾아올 예정이시니까 티슈놀이 방송 알림 꼭 해주세요. 아셨죠? 금요일에 쇼핑 네. 왕이 될 거예요. 쇼핑 네. 왕이 됐어요. 꼭 돼주세요. 슬기 언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졌어요. 오늘 구매하신 맞아요. 분들 이거 다 넣어드릴게요. 핫팩 따뜻하게 넣어드리고 혹시 새해 계획 다들 세우셨나요? 저는 세웠는데 지켜질지 모르겠어요. 사실 어떤 건가요? 설거지. 설거지. 새해 계획 나 올해는 설거지 열심히 잘하겠다. 네네. 근데 그게 지켜질지 모르겠네요. 아이다 언니 때문에 설거지를 굉장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식기세척기는 갖다 버리고. 네. 그리고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몇 시죠? 지금 6분이니까 8분에 종료하겠습니다. 아까 3분 얘기해 주셔서 네 기다렸다가 8분에 종료하겠습니다. 주신 앞에 네네. 선별 진료소 분들이 감사하대요. 저희가 더 감사드려요. 슬기 언니는 그거 안 쓰시고 그 다른 분 드리신 거예요? 정말 따뜻하신 분이시네. 아 그리고 진료소 모니터링 할 때 봤는데 슬기 언니도 저랑 친구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랑 친구라고 그때 언급을 했는데 제가 그 빵찌니 때문에 친구심 또 친구 이번에 친구심 나왔어. 빵찌니님 때문에 찌니님 언니 부심 친구 부심. 좋아요 넘쳐요. 네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들어오셨나요? 저희 이제 끝나요. 아, 네 여러분 끝나요. 네 1분 뒤에 방송 종료 될 거고요. 여왕이에요. 아 부심 여왕. 살림 여왕, 부심 여왕. 네, 저 살림도 못하고 부심도 못해요. 상단에 알림 눌러주시고 다음 방송에 혹시 지금 들어오신 거면은 다음 방송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헤어집시다 우리 언니들. 네. 아 어차피 금요일날 볼 거니까. 그리고 애트님도 항상 저희 방송 들어와서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항상 감사드려요. 애트님 그죠? 살림 점점 설거지 덜덜. 아 진짜 그만하세요. 네 여러분 금요일날 저희가 완료하셨구나. 금요일날 완료. 금요일날 네. 저희 라방 할 때까지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네.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또 금요일날 저희 또 열심히 방송 준비해서 미술놀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구매 완료. 다들 너무너무 구매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저희 방송 진짜 끝까지 봐주신 분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감사드리고 항상 저희가 개인별로 말은 못했지만 룰루라나님도 정말 항상 들어와 주셔서 첫 댓글 항상 남겨주시고 첫 번째로 룰루라나님 감사드리고 에트님도 항상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핸드님, 슬기님, 네 아이다 언니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쿠폰 뭔지 모르겠어요. 저희 스토어팜 스토어찜 하시면은 쿠폰을 받으실 수 있는데 네네. 톡톡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경로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는 금요일 날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이 우선입니다. 네 여러분 마스크 잘 쓰시고 금요일 날 봐요. 금요일 날 봬요. 안녕. 네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여러분. 빠잉빠잉. 하트. 종료가 되었나요? 찐이의 살림 때문에. 약혼마들 너무 웃기네. 아니 진짜 왜 이렇게 못 닦는 거야? 아 몰라 나도. 아 나도 긴장했나 봐. 나 깜짝 놀랐어. 아, 페이스북 안 껐다.